아이들이 뭐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놀수 있어야 되고 또 날씨가 조금 어렵고 또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또 안에서 놀수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그래도 좀 아이들이 좀 그런 날씨에도 구애 없이 좀 숨을 좀 쉬면서 놀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되었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좀 쉬는 게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숨 쉬고 어른들은 좀 쉬는 그런 뜻으로 숨 쉬는 놀이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이 마음껏 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마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놀이터 2층은 엄마들을 교육하고 함께 학습을 통한 공동체 활동까지 이어갈 수 있는 놀이 지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. 숨쉬는 숨쉬는 놀이터 숨쉬는 놀이터 숨쉬는 놀이터 숨쉬는 놀이터에 놀러 오세요.